지금 현정아 선수가 현역 때 내가 100이었으면 85까지 지금 올라왔다라고 하셨거든요. 아 진짜요? 예. 뭐야? 어, 비웃으신 거예요? 언니 나가요. 뭐야? 언니 나가. 언니 출동. 아 너무 무서워. 무섭죠. 아니 근데 저희가 네. 같은 체육관에서 훈련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감독님이 훈련하신 거를 봤는데. 네네. 솔직히 처음에는 긴장 안 하고 있었어요. 긴장 안 하고 있었어요. 오. 오. 근데 감독님이 훈련을 하고 점점 빨라지시고 달라지시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조금 긴장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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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가. 야, 지금 머리를 어리나가. 김동현. 인사성이 밝은 친구네. 살살 좀, 살살, 살살 좀. 제가 살살 져요. 이게 최선을 다해야죠. 살살하면 내가 진다. 네, 오늘 본인의 컨디션은 어때요? 저요?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너무 여유로워. 저 멘트 너무 여유로워. 너무 여유롭죠. 너무 여유로워. 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두 분의 이 빅매치를 앞두고 현정아 선수의 응원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우세주, 4학년 우세열입니다. 현정아 감독님, 탁구용품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보내주신 탁구용품들 너무 예쁘고 좋아서 친구들한테 많이 자랑했어요. 앞으로 탁구를 더 열심히 해서 감독님처럼 훌륭한 탁구선수가 되겠습니다. 현정아 감독님, 화이팅! 자, 우리 현정 감독님이 이겨야 현정 감독님 이름으로 장학금이 저 두 친구에게 전달이 됩니다. 예. 에이, 이거 문의 공격입니다, 이게. 에? 사실 제가 그 이 대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도 저 두 친구들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대회에 임하는 자세가 좀 저는 좀 남다릅니다. 서윤 선수의 의도치 않은 도발 아닌 도발. 좀 심리적으로. 거는, 아니,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하하. 네, 서윤 선수랑 싸우는 게 아니고 저는 제 자신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아, 네. 아 눈에 역시. 보이지도 않아 지금. 아호. 아, 탁구 공만 보고 싸웁니다. 탁구 공만 보고. 서윤 선수 싸움. 라켓하고 탁구 공만 보고 싸울 겁니다. 아, 귀엽다. 예. 그래도 라켓만 보겠다는 거예요. 예예. 예. 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현 선수도 힘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서현 선수 동생도 탁구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오, 탁구인이네요. 네, 네, 응원도 왔어요. 지금. 왔어요? 네, 저쪽에. 어, 저 뒤에 계시네요. 어, 안녕하세요. 뭐예요? 어, 저기 뒤에 서현 선수 응원. 어, 바로 옆에 앉아계십니다. 저희 현정아 선수 어머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어? 현정아 선수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오셨어요, 결국? 어머니 화이팅! 손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